부장님! 아, 저 진짜 교회 가기 싫다고요. 지민아, 나는 교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너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온 거야. 저 잘 지낸다니까요. 아, 부장님, 안 바쁘세요? 아, 그렇게 한가하세요? 아니, 근데 다른 부장님들은 다 밥 사준다고 하는데 왜 부장님은 자꾸 커피만 사준다고 하세요? 아, 나는 돈이 없어. 오해하지 마. 이걸 너한테 다 사달라고 하진 않아. 왜냐면 이건 더치페이니까. 부장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 진짜 시간 낭비예요. 부장님, 부장님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아, 저 진짜 교회 안 가요. 아니, 아, 못 가요. 아, 그러니까 아, 저 좀 구속하지 마세요, 좀. 아,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너 대학생 때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랬잖아. 아, 그때 너 막 성급 충성도 하고 말이야. 부장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그 이름 예수, 예수 나의 위로자. 부장님 그만, 그만. 아, 제발 그만해요. 좀, 아, 부장님, 아, 그만해요, 제발. 지민아, 그러지 말고 이번 주일에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내가 내 목숨을 너한테 걸게. 아니, 갑자기 부장님 목숨을 저한테 왜 걸어요? 진짜 완전 부담스러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못 간다니까요? 아니, 진짜 지금 제가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나 진짜 티 안 내려고 그랬는데. 잘 들으세요. 저 한 번만 얘기할 거예요.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부장님, 뭐 하세요? 미안. 내가 방금 잠들었지. 아, 내가 헛소리를 들으면 잠드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뭘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진짜 남자친구 생겼다고요. 아, 부장님! 아, 미안. 정말 미안. 부장님, 부장님은 마음씨도 너무 좋으시고 외모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에요. 아, 뭐야? 헛소리 들으면 잠드는 습관 있다면서요? 이랬어. 증명이 된 거지. 내가 성격도 좋고 외모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라니까. 아, 지민아, 너 정말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로? 네. 아, 미안. 내가 정말 미안. 난 장난하는 건 줄 알고. 역시 영적인 세계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아, 근데 남자친구랑 교회 못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 당연히 황금 같은 주말인데 아, 남자친구랑 데이트해야죠. 아, 그렇구나. 아, 부장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뭔데요? 너 그 남자친구 정말 많이 사랑하지. 당연하죠.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럼요. 부장님, 제가 남자친구를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보는 건 어떨까? 같이 막 예배도 드리고 하루 종일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 거지. 진이, 아, 저 사용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교예요. 4대째 불교. 아, 그러면 그 남자친구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뭐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지만 아, 저 회사 때문에 안 돼요. 아, 요즘에는 일요일에도 출근한단 말이에요. 아, 이상하다. 주일은 빨간 날인데. 아, 빨간 날은 쉬는 날인데. 아, 사장님이 나오라는데 어쩌겠어요. 아, 지민이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일요일 일하는 만큼 돈을 더 주니까 다행이죠. 아, 저 사실
아, 요즘 많이 쪼들리거든요. 하루 세끼 밥값에 커피값에 또 차비까지 하면 별로 안 남아요. 근데 거기에 또 친구들을 만나려면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월급으로는 너무 부족한데 아, 다행히 주말 수당이 있어서 제가 간신히 버티고 있거든요. 아, 그럼 회사가 너한테는 엄청 소중하겠구나. 당연하죠. 부장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아, 제가 무슨 백이 있어요. 무슨 재산이 있어요. 평생 벌어도 내 집 하나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미래. 부장님도 아시죠?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소처럼 일해야죠. 부장님, 저 진짜 이 회사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럼 평일에 일을 좀 더 하고 주말에 쉬는 건... 아, 부장님!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세요? 아,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회사가 아니라고요. 아, 그럼 호락호락한 회사로 이직을 해보는 거... 힘들겠지. 그러면 남자친구랑 직장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들이요. 아니, 다 같이 만나려면은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 친하다고 한 그 친구들. 부장님한테 마침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그 친구들도 다 같이 교회에 데리고 아니, 같이! 안 간다고요! 아, 믿을 것도 없이 다 데리고 그래, 진짜! 아, 진짜. 미안. 진정하고 앉아볼까? 정말 죽여버릴 수도 없고. 부장님 뭐라고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 지민아 어찌됐든 너의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을 부장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부장님이 그 문제들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할게. 부장님 그런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아, 사실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가면 좋죠. 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뭐 사는 삶. 저도 그 행복 느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 교회 돌아갈게요. 약속. 저 진짜 교회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부장님 안녕히 가세요. 아, 지민아. 아, 지민아. 지민아. 주님, 우리 지민이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부터 주님과 점점 멀어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틈이 많이 벌어진 거죠? 이제는요, 주님이 없는 지민이의 삶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지민이 지옥 가면 어떡하죠? 아, 주님! 아, 안 돼요! 아, 우리 지민이 지옥 가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지민이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시죠? 그거 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잖아요. 우리 지민이가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주님께 받은 은혜랑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네?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민이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민이가 그 환경들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았을 때의 그 행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믿읍시다. 예수 좀 믿읍시다. 제발 좀.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자, 다들 예수 좀 믿읍시다. 야, 아멘 소풍 갔나? 이거 뭐야? 자, 우리 예수 좀 믿읍시다. 그래. 이렇구만. 그래. 자, 안 되겠어. 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거 봐라. 손을 안 들어. 좋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빨리빨리 안 들어. 그렇지 그렇지. 아주 흐뭇하구만. 연세 청년 유명하잖아. 그래. 에? 자 그럼 여기서 앞으로도 예수 믿을 사람 손 내려보세요. 내리라 그랬잖아. 직분자가 왜 들라 그래. 그렇지 그렇지. 지금 다 내렸어. 지금 다 손 내렸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인생은 실전이란 말이야. 지금 다 예수 믿기로 다 약속한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 어? 오씨. 저 자매님, 자매님도 손 내렸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알았죠? 저 교회 다녀요. 응? 난 교회 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한 건데. 자매님, 그러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아이 저 자매님. 아 됐어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아 진짜 어디 교회길래 이렇게 귀찮게 구세요. 딱 봐도 초보자구만. 아니. 뭐 그쪽 교회는 미니게임, 캘리그라피, 버스킹 아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망부간대로 교회 오라고 하면 누가 가요? 아니, 사실 전 교회를 다니진 않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전도를 해요? 뭐야 사이비인가?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아니, 그러니까 교회는 제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하는 건 그냥 뭐 자기 PR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야 이 아저씨 무서워.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거든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아 자매님 날 안 믿네. 자매님, 아 그러지 말고 날 좀 한번 믿어봐요. 뭐요? 이거 그냥 손인데? 난 지금 손을 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 아 뭐야? 야, 빵꾸가 뭐야? 너 십자가 몰라, 십자가? 어떻게? 그럼 진짜 예수님? 그래, 지민아, 나 예수야! 예수님! 그래, 예수님! 지민아, 들어와, 그대로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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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자, 뭐해? 들어와야지. 아, 근데 왜요? 왜 오셨어요? 아이 참 지민아 나 예수라니까 응? 네 아, 예수님인 거 알아요. 아 근데 왜요? 왜 오셨어요? 안 바쁘세요? 이런 질문은 처음이야. 안 바쁘냐고? 뭐 바쁘진 않지. 내가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려면 바쁘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아우 진짜 난 왜 이렇게 바쁜 거지 진짜. 아우 뭐 이런 적은 없는데. 에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그건 그런데 정작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 아 뭐 아무튼 왜 오셨어요? 야 내가 왜 온지 모르는 거 보니까 내가 오늘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다. 아니 사실은 이 누군가가 널 위해서 간절히 말 그대로 막 간이 저리게 기도하고 있거든. 아, 우리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아휴, 우리 부장님이야 뭐 저 때문에 간이 저리다 못해 이제는 간이 녹았을걸요. 야, 너 그걸 알면서 그랬어? 아니,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제가 진짜 지금 상황이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 지민아, 걱정하지 마. 나 예수가 지금 바로 네 눈앞에 있잖아. 예수님 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 당연하지. 지민아, 원래부터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네가 날 보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날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고. 바로 그때부터 너의 그 불행한 삶이 시작된 거고. 비록 네가 날 찾은 건 아니지만 네 부장의 그 진실한 기도가 오늘 나 예수와 함께하는 이 멋진 하루를 시작하게 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너 교회에 데리고 간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거거든. 슉슉슉슉슉슉슉슉 with you. 아니 무슨 말이에요? 불행한 삶? 문제? 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다고? 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야 그럼 진짜 네 부장 말대로 네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주위의 상황과 환경들이
널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네, 맞아요. 좋아, 가자. 어딜 가요? 먼저 네 남자친구한테 가자. 저 남자친구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 당연히 알지. 걔 엄청 성실한 애잖아. 내가 요즘 같은 세상에 걔처럼 땀 흘려서 먹고 사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와, 예수님 진짜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네요? 이거 비밀인데 네 남자친구 내가 창조했거든. 맞네, 맞네. 야, 지민아, 내가 비밀 하나 더 알려줄까? 네. 어느 날인가 네 남자친구가 널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지민아, 넌 내 첫사랑이야. 아, 맞아요. 제가 첫사랑이라고 했어. 잠깐만, 제가 첫사랑이 아니에요? 아, 첫사랑 맞아. 걔 거짓말하고 그런 애 아니야. 아이, 뭐야 예수님, 우리 자기가 그랬을 리가 없지. 제가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왜요? 첫사랑은 맞는데 걔가 첫사랑이 한 32명 정도 돼. 딱 그 정도 되겠다. 그래, 32명? 32명? 어,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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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버리고 갈 거야. 내가 야, 여기 뺄 거야. 내가 야, 야, 어머니 선생님, 어떻게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야, 너 열정 좋다. 너 그렇게 기도했으면 벌써 바울 됐겠어. 아, 그래요, 가요. 제가 걔 때문에 교회를 못 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단둘이 만나든지 아니면 진짜 부장님 말씀대로 교회를 같이 가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야, 지민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거는 전화 한 통이면 돼. 전화 걸어봐. 네. 아, 아따. 아휴. 아따, 나요. 자기야. 아, 왜 이제 전화한 거요? 겁나게 기다렸잖여. 아, 미안. 우리 자기 뭐 하고 있었어? 아, 나가 밭일 말고 할 일이 있까디. 아이, 근데 이번 농사가 어찌나 환장하게 잘 됐는지. 어저께 우리 자기 그 백 하나 거시기 모여 플렉스 해줘야겠구먼. 백? 나야 좋지. 아, 근데 자기는 당최 내가 안 보고 싶은겨? 어째 밭에 한 번을 안 오는겨? 광명이 얼마나 가차운디. 원래? 혹시 딴 놈아 생긴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자기 말고 남친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아, 귀여? 아, 근데 자기야, 잠깐만. 내가 전화 좀 바꿔줄게. 어? 예수님, 화이팅. 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런 건 말이야, 초장에 그냥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아, 아! 하!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뭐야, 뭐야, 뭐야? 아저씨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물어봤어? 네가 물어보면 내가 누군지 얘기해줘야 돼? 너 내가 누군지 말하면 감당할 자신 있어, 임마? 아, 누군디요? 내가 누구냐면 말이야, 내가 그 유명한 얘. 나 모르고 얘까지 얘기해버렸네. 그냥 내가 확 예수라고 얘기해버릴까? 근데 예수님이라고 해도 충격 안 먹을걸요? 교회 안 다니니까. 아, 그렇겠네. 여보세요. 아, 듣고 이슈. 내가 누구냐면 말이야, 내가 지민이 새 남자친구야, 임마. 너 지금 차였어, 임마. 뭐라 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제 안 여자들은 빠지고 진정한 사나이들만 남았구나. 환장하겠네. 나도 바라던 바유. 좋다. 지금부터 너에게 물어보겠다. 너 지민이를 사랑하나? 시방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는겨? 나가 우리 지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양반이 입 아프게 물어보고 있어. 말에 소똥 냄새가 물씬 풍기는군. 정말 이런 지민, 이런 지민이를 사랑하나? 아, 당연하죠. 정말 이 지민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나? 내가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라면 충남 아산 땅 걸 다 줄 수 있구만요. 근래에 보기 드문 땅 부자로군. 좋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하지. 첫째, 너 지민이를 위해서 채찍에 맞을 수 있나? 에? 채찍이요? 그래. 채찍! 어이구. 채찍!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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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찍은 소만 맞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맞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지민이 포기 못해요. 굉장한 놈이군. 좋다. 두 번째다. 너 지민이를 위해서 창에 찔릴 수 있나? 뭐 창이요? 그래. 창! 창창! 원래? 배 빵꾸나시오. 아이고 아이고. 어이, 막걸리 소독해야 돼. 그래도 우리 지민이 절대 포기 못하는구만요. 아저씨, 더 강한 거 없이요? 더 강한 거 없냐고요? 아이고야. 생각보다 광기 어린 끈질긴 놈이구만. 그래, 좋아. 그럼 마지막이다. 너 지민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나? 죽을 수 있냐고요? 시방 나한테 죽을 수 있냐고 물어봤슈? 그래, 이 지민이를 위해서 말이다. 난 지민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는 말이다. 아니요, 그냥 지민이 데려가요. 그 정도로 사랑하진 않아요. 뭘 죽어요. 잠깐. 아, 뭐요? 내가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 아, 듣고 있슈. 얘기해요. 내가 지민이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많이 사랑해. 우리 다음에 꼭 만나자. 안녕. 야, 지민아 봤지? 내가 오늘 이렇게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아, 맞다. 달리 다 굶! 아! 야, 지민아 봤지? 네. 굉장하지? 어? 아, 여사님! 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진짜? 뭘 뭐해? 네가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 못 온다는 거 내가 해결해 준 거잖아. 아, 이게 무슨 해결이야, 진짜? 아, 난 몰라. 아, 우리 자기 많이 화났겠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민아, 잘 됐어. 그놈이 널 정말로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아, 진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 쉬워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너도 나처럼 쉽게 좀 살아봐. 쉽게 좀. 아,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가벼운 행동들 때문에 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시냐고요. 지민아, 우리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우리 세월을 아껴야 돼.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아유, 어디 가시게요? 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너 기억 안 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교회에 데리고 간다니까? 슉슉슉슉슉슉슉슉 With you. 아, 뭘 해결해요? 뭘? 이게 해결한 거예요? 야, 아무튼 너 예수님 저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민아, 정말 좋은 기회야. 걔가 너 진짜 사랑하잖아? 그러면 다시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짜증나. 됐어요. 차라리 내가 말할 거야. 됐고, 우리 빨리 회사로 가자. 예수님! 아, 진짜 회사는 절대 안 돼요. 응? 아, 제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요. 아니, 그리고 아, 일요일에 직원들 다 출근하는데 발탄이 제가 안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시겠지만 저 다음 달에 날 월급도 다 썼어요. 아니,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회사는 절대 안 돼요. 아, 지민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잘 해결해 준다니까. 또 가서 나 예수인데 우리 지민이 이 회사 관둘 거네 뭐 이러시게요? 야야, 이거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건 말이야, 일단 사장님을 딱 만나 뵌 다음에. 아니지, 보여줄게. 네가 가서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해봐. 또 가서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 알았어.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원하는 게 뭔데? 아, 뭐 원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래. 아, 한 가지만요. 뭔데? 절대 예수님이라고 밝히시면 안 돼요. 아, 저희 사장님 충격 먹어요. 왜 충격 먹는데? 아, 우리 사장님 서리 집사거든요. 너네 사장님이 서리 집사야? 근데 주일날 출근을. 아이고, 아버지. 알았어, 내가 예수라고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는 꼭 지킬게. 예수님 화이팅! 저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교회 갑니다. 좋아! 자, 그럼 가자! 회사로! 아, 지민 씨, 오늘 쉬는 날 아닌가? 어쩐 일이야? 아, 그러니까 그게... 아,
일하러 왔구만. 욕심쟁이 같으냐고. 내가 이 지민 씨 덕분에 산다니까. 이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 포에버. 저 사장님, 그게 아니고 사실 제가 뭐 때문에 찾아왔냐면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누구? 그러니까 그 이분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비입니다. 예비입니다. 예비? 예비? 예, 애비. 전 지민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아, 아이 지민 씨 아버님 되셨군요. 예, 예, 예. 아이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네, 저희 아빠예요. 애비. 아, 애비입니다. 애비, 애비. 아이고. 아이 근데 저 사장님 바쁘신데 이거 제가 시간 뺏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아이 근데 이 아버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아이 뒤에 막 광채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내 눈, 아, 내 눈. 당신은 네 씨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사장님, 지금 거기서 혼자 뭐 하십니까? 아 그러게 말입니다. 왜 저래? 아, 일단 앉으시죠. 아 예. 자, 아 근데 이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아 저희 회사는 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진 기업입니다. 대부업체죠. 대부업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개인 자산 관리. 아, 사채입니다. 사채. 어, 사채. 아, 이런 회사에서 제 사랑하는 딸 지민이가 일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이 지민 씨가 우리 회사의 기둥입니다.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아, 그거야 뭐다. 저희 닮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거 왜 이래? 팔 왜 민 거야? 어? 아버님, 이 말씀도 마십시오. 이 요즘 같은 세상에 지민 씨처럼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회사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아니, 이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 확실한 인격과 덕성을 갖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지민이에게 별말 안 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죠. 딸아, 딸아, 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뭐 이 정도? 아, 라이트 인솔트? 아, 라이트 인솔트. 아, 말이 잘 통하시는 분이구만. 저 사장님, 아, 사실은 제가 오늘 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바쁘신 걸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어, 무슨 말씀인지 뭐 다 해보십시오. 제가 뭐 아버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게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는데 뭐 일단 뭐 이야기해보시죠. 아 예. 제가 제 딸 지민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민이가 주일날 출근을 해야 돼서 아니 교회를 못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맞습니다. 이 저희 회사가 이 금융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일에 출근해서 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실 저도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주일을 못 지키시는데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상하네. 아이 뭐, 아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아 사실 그것 때문만 아니고요. 그렇지 아빠. 아 예. 아 사장님 제가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 사랑하는 딸 지민이 앞으로는 주일에 절대 출근 못합니다. 아니 아버님. 아 그럼 회사 입장으로선 이 주말에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하긴 뭐 예전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죠. 뭐 자기는 주일에는 절대 출근을 못한다나? 하도 버틴기길래. 책상 빼버렸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누굽니까? 윤석 전 과장. 윤석 전 과장. 아, 그 친구 목회해도 되겠구만 그래. 어? 아무튼 저희 회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 사장님 잠깐만요. 아빠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아, 아이고 저 우리 사장님이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뭐 막무가내로 요구를 들어달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다 조건이 있지요. 그 조건이 뭐냐면 제 딸 지민이 연봉을 20%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20%까지 삭감할 것 같아. 사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할 생각이 절대... 아니,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 입장이 전 그렇다면 따님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아~ 아버님 머리가 굉장히 청명하십니다. 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수요. 불렀죠? 아, 저희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예, 예, 예. 따라, 가자. 아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 사장님, 정말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 저 사장님. 사실은 제가 제 딸 지민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민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거야. 슉슉슉슉. 아주 사장님. 아 네. 아니 뭐 하십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슉 들어오시지요. 죄송합니다. 적당히 아니. 적당히 좀 들어오시지요. 어이. 위드 유. 아 진짜 미쳤지. 내가 미쳤어 진짜. 저 좋아 미치겠다는 표정 좀 보십시오. 아 그럼 아버님 조심히 안녕히 가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복 받으라. 아멘. 아 잠깐 저 사장님. 네 아버님. 네 아버님. 아버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내 구로구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 아멘. 사장님 일어나시지요. 아 네. 사장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 뭐 저야 늘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11조 꼬박꼬박 내시고 아 그 밀린 것도 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주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마시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행복해지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나와봐. 다들 나와봐. 우리는 앞으로 주일날 절대 일을 하지 않아. 알겠어?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대부업체가 되는 거야. 거룩한 대부업체. 역시 역시 믿음은 이렇게 행해야 믿음이지. 야 지민아 봤지? 야 우리 진짜 완전 환상의 콤비다. 그치? 어? 환상의 콤비? 어? 환상! 진짜 환장하겠네. 아 진짜 어떡할 거예요? 20%예요. 아, 연봉이 차그마치 20%나 삭감됐다고요. 그게 얼만 줄 아세요? 아, 주여. 옆에 있는데 왜 자꾸 불러? 아 진짜! 아 나 몰라요. 갑자기 뭐해? 아, 몰라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는데? 아 투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바만 보고 있었어요. 알바만 됐어요? 야 정지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야? 내가 그냥 옆집 아저씨야? 네 눈엔 내가 뭘로 보이냐고.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알바몬에서 일자리 알아볼 수가 있어? 당연히 알바 천국에 살아봐야지. 네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알바몬보다는 알바 천국이 왠지 더 어감이 좋고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야. 장난이야. 아 진짜 왜 이래요, 네? 아 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시냐고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아 예수님, 아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 멀어지게 만들고 아, 연봉도 20%나 삭감시키시고 아 저한테 이러시면 아 저 진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야. 그럼 넌 진짜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당연하죠. 당연히 소중하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다 쉽죠? 아, 진짜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 맞아요? 아, 당연하지. 지민아, 진짜 행복은 말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때에 아, 잠깐... 아, 됐고! 저 교회 갈 테니까 다음 주에 봬요. 아, 진짜? 너 진짜 교회 올 거야? 나 만나러 올 거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제가 교회 나가 드릴 테니까 아, 이제 예수님 우리 그만해요. 지민아, 근데 어떡하지? 벌써 네 친구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자, 마지막 문제다. 내가 해결해 줄게. 가자! 어, 지민아 왔어? 야, 정지민, 너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 왜 이제 와? 야, 그래도 왔잖아. 아, 그러니까 그게... 안녕하세요. 아, 어머... 얘는 누구? 아 그러니까 그 얘가 누구냐면은 아 저는 지민 누나 교회 아는 동생이에요. 교회? 너
대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한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야 너 무슨 네가 교회냐? 그리고 무슨 이런데 교회 동생을 데려오고 난리. 아니 그러니까 그 얘가 그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아 그게 누나가 친구들 만나러 간다길래 제가 그냥 따라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야 지민아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해야지. 야야야야야야야. 아 내가 그 오늘 술 마실 기분이 아니야. 왜? 지민아 너 어디 안 좋아? 어머 너 지금 남자 앞이라고 내숭 떠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이 맛있는 술을 안 먹겠다고. 야 너 그럼 예수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겠니? 뭔 소리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만 가볼게. 가자 간다고? 지민아 어디가? 야 너 진짜 왜 이래.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만 믿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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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누나가 장난친 거였어요. 아 맞다. 아 누나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세 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친했다면서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친했어요. 우리 같이 여탕에서 떼도 밀고 그랬잖아. 너? 다 기억나는 거야? 기억나겠냐? 아 제가 동생이니까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준석이 형, 이누 누나. 어머 내 이름을 또 언제 알려줬대? 이기집애가 우리 칭찬 좀 했나 봐. 근데 너 처음엔 좀 못생긴 것 같았는데 계속 보니까 볼수록 매력있다. 그러게.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참된 친구 같아. 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얘는 내가 아는 동생이 아니고 그게... 헐 대박 사건. 그런 거야? 그런 거였어? 둘이 사귀는 거야? 오늘 며칠인데 얘네 그럼 둘이 CC네. CC가 뭐야? 처치 커플. 우리도 그럼 교회 나갈까? 왜? 왜긴 우리도 커플하게? 오! 아 저희는 그냥 교회 아는 누나 동생 사이예요. 예. 아 그렇구나. 네네네. 아 맞다. 아, 근데 내가 얘한테는 아직 말 안 했는데 너한테 뭐 하나만 물어보자. 아니 교회 다니는 애들은 왜 하루 종일 교회만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가? 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나도 궁금하긴 했어.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 아니 지민이만 봐도 그래. 교회 갈 때만 엄청 힘들어하면서 우리랑 놀 땐 정말 즐거워하거든. 우리랑 놀면 마음에 힐링이 된다. 그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지들이 교회 다니는 거 되게 창피해. 오 맞아. 특히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그리고 얘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뭐 생각해보니 그렇네. 야 있잖아 내가 저번에 공연 보러 오라고 했잖아. 아 예 맞아요. 그 공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어떻게 만나는데? 아 그러니까 원래 인간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음으로써 그때부터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문제야.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신이 죽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건 나도 이해가 안 돼. 아, 왜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 아니지. 난 그 기독교인들보다 그 예수라는 인간이 더 이해가 안 가. 아니,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줘? 그거 좀 오버 아니야? 야, 이 바보야. 넌 그것도 모르냐?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잖아. 네, 맞아요. 사랑하니까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었던 거죠. 사랑이 개뿔. 야, 그 예수도 진짜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에이, 아니에요. 하긴 죄도 없는데 죽였을 리는 없지. 에이, 부활했잖아요. 그게 죄가 없다는 증거죠. 이봐, 동생. 그거 다 사이비 단체에서 짜고 치는 사기야. 그래, 다 사이비야, 사이비. 야, 넌 이렇게 순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아, 맞다.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사실은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게 예수래잖아.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아, 진짜? 야,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그치.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이랑 정혼을 했는데 글쎄, 마리아가 요셉도 있다. 그만해. 야, 지민아. 이제 그만해. 가자.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가자고. 아, 잠깐만요. 이것만 설명해 주고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 빨리 나가자고. 야, 지민아. 아, 누나. 아, 어디 가요? 아, 지민아. 아, 왜 그랬어? 이제 막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아쉽다 진짜. 예수님, 진짜 바보예요? 야, 아무리 너 그래도 그렇지 예수한테 바보가 뭐냐? 아까 그 상황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아, 쟤네들이 예수님 욕하는 거 못 봤어요? 무시하고 멸시했잖아요. 아, 기분 안 나빠요? 아, 난 이렇게 화가 나는데! 지민아, 아, 걔들이 일부러 그랬겠어? 주위에서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몰라서 그런 거잖아. 아, 예수님, 아, 대체 뭐가 그렇게 쉬워요? 야, 정지민! 어? 신발끈 풀렸대요. 진짜 제 말 듣고 계신 거 맞아요? 이까 신발끈이 중요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는데 아무렇지 않냐고요! 어, 그게 뭐가 어때서?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지민아, 사람들이 나 헐뜯고 찌르고 채찍질해도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너만 살릴 수 있으면,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건 진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널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줄 수 있었지. 뭐, 사람들이 나 모욕하는 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게 대수야? 그까지 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당해도 돼. 쉬워. 나한테는 정말 쉬운 일이야. 근데 내가 진짜 힘든 게 뭔 줄 알아? 내가 가장 힘든 건 네가 이렇게 신발끈 풀려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네 모습 바라보는 거야. 이게 뭐야 진짜. 맨날 이렇게 너, 어? 혼자 걸려서 넘어지고, 혼자 다치고, 어? 혼자 상처받고, 혼자 울고, 그렇게 나 없이 혼자 힘들어하는 네 영혼 바라보는 게 난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 내가 너 하나 살리려고, 너 하나 행복하게 해보려고 네가 지은 죄랑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줬는데 네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속아서 혼자 불행하게 살고 혼자 죽어가는 거, 혼자 그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네 모습 바라보는 게 난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 지민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너야. 네가 진짜로 행복한 거, 저 세상이 주는 7, 80년 그 육신의 때 잠깐 행복한 그런 행복, 가짜 행복 말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저기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행복한 그 진짜 행복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아, 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뭐라고? 네가 뭐냐고? 지민아, 너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넌 내가 내 피값 주고 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정지민이니까. 지민아, 넌 말이야 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웬 줄 알아? 저 세상에는 나처럼 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줄 만큼 널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는 없거든. 그러니까 나랑 함께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아, 우리 마지막 관문이었잖아. 아, 내가 정말 잘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응?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응?
예수님 잘못했어요. 뭐를? 제가 거짓말했어요. 정지민, 이제 알았어? 네, 이제 알았어요. 남자친구, 직장, 친구들, 이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제가 문제였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었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도움도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랑 멀어지니까 제가 어느 순간 연애도 하고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돈도 나름 잘 벌게 됐는데 이상하게 행복이 점점 사라져가요. 내 안에 상처랑 외로움이랑 불안함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 저 이제 기억났어요. 저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걸요. 예수님, 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정말 염치 없지만 저랑 다시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지민아.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오늘 예배 어땠어? 아, 저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 저 부장님, 저 교회 가기 싫다고 핑계만 댔는데 저 끝까지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다 우리 주님이 하신 거지. 아멘. 지민아, 우리 정말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 받은 은혜 정말 잊지 말고 꼭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해야 돼. 네, 정말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오는 거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멘. 피곤할 텐데 일찍 들어가서 쉬고 다음 예배 때 보자. 그럼 난 먼저 갈게. 안녕. 네. 아, 안녕히 가세요. 사랑하는 주님, 지금 죽으면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이제 알아요. 제가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요.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절망뿐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을 거예요. 그런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저 이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 사랑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변화.